이번 에피소드는 도움이죠. 도움의 Get Started입니다.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이에요. Getting Started with Reviewing and Changing the DOM. 도움을 보거나 바꾸는 것이에요. 도움과 HTML은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일단 도움을 조작하는 것, 제어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많은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하나씩 보자.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밑에 라이트 클릭 미켈란젤로 다음에 인스펙트를 선택하십시오. 매뉴얼대로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미켈란젤로 LI 부분이 선택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달러 표시가 있고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도 좀 이따 볼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것들 이 삼각형들이 밑으로 보기도 하고 옆으로 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요게 DOM 트리입니다. DOM의 트리예요. DOM의 트리는 기본적으로 HTML 문서의 태그나 엘리먼트, 태그가 엘리먼트죠. 엘리먼트들의 구성과 유사합니다. 거의 99% 똑같아요. 그런데 1% 정도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어지는 DOM이 있고 HTML에서 만들어지는 DOM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 DOM은 HTML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도 포함한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화면을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있죠? 요거 요걸 클릭을 하면은 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엘리먼트들 중에서 아무거나 지금 도쿄로 선택하고 되어 있죠? 도쿄로 선택하면 도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엘리먼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버튼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그게 나타나요. 이렇게 서로 매칭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웹 페이지와 오른쪽에 있는 엘리먼트 페이지, 이 엘리먼트 홈 페이지죠. 우리가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네트워크나 콘솔이나 퍼포먼스 페이지들 각각 역할도 다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엘리먼트만 볼 거예요. 자, 다음 주제는 Navigating DOM Tree with Keyboard입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DOM Tree에 오고 갈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DOM 있잖아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위로 보내는 화살표, 아래 화살표, 위아래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왼쪽 레프트 에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클릭하면은 닫히고 또 한번 클릭하면 열리기도 하고 또 상위 클릭 상위 DOM, 그죠? DOM 트리에서 상위 가지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DOM의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크롤 인터뷰입니다. 스크롤 인터뷰인데 밑에 매그넷인가요? 마그넷. 오른쪽 클릭해서 인스펙트 버튼을 누르고 그럼 마그넷이 딱 떴죠? 그런 다음에 그거 말고는 뭐 스크롤 인터뷰 인터뷰입니다만 여기서 스크롤 인터뷰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스크롤 인터뷰라고 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클릭하게 요 부분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별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열고 이것을 스크롤 인터뷰에서 페이지에서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항목은 없죠. 지금 항목은 없고 다시 보면은 마가렛이나 소팅이나 그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인스펙트 창을 누르면 여기 있죠. 그죠? 요거 뷰폴트로 옮겨가는 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스크롤 인터뷰 있죠? 그러면은 왼쪽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른쪽 엘리먼트들에 해당되는 항목을 왼쪽 페이지에서 찾기 힘들 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스크롤 인터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search for node, 노드를 찾는 것도 있어요. Mac의 경우에는 Command F, 윈도우는 컨트롤 F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더문이자
Hearts Mistress라고 하는 문장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에프카 누르고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찾기 창이 딱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지금 웹 페이지에서 찾는 겁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작동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찾기가 이 페이지를 상대로 대상이 페이지가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엘리먼트 중에서 뭔가 찾고 싶다. 그죠? 그러면 이걸 닫고 지금 마지막 커서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 요 인스펙트 창이죠. 인스펙트 창인 상태에서 다시 찾기 옵션을 누르면은 이번에 밑에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단어 이거죠. The moon is a harsh mistress. 이걸 찾고 싶다. 여기다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찾는 걸 어디서 찾게 되나요? 좀 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 엘리먼트 중에서 The moon is a harsh mistress. 이렇게 찾아지게 되죠. 그 찾는 것이 여기서 포커스가 여기 있느냐 혹은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 그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